전북정책 꿀팁 라디오쇼 꿀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상담사 꿀디 영임입니다. 청명한 날씨에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요즘,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즐기면 행복감을 충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사로운 햇볕 같은 꿀인디오와 함께 기운 충전하러 오늘의 사연 만나러 가볼까요? 전기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여기가 고민 해결 맛집 꿀인디오인가요? 제 사연을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꿀디가 직접 사연을 읽어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봤어요. 꿀디, 저는 얼마 전 꿈에 그리던 전기차를 장만했어요. 주행 성능은 물론 치솟는 유류세와 환경까지 생각하면 전기차가 제일 좋겠더라고요. 모은 돈을 탈탈 털어 통장은 텅장이 되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막상 차를 받고 나니 그때부터 하나하나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는 빌라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고 집 근처 공용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일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기도 하고 하루 종일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에서는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전기차 구매를 홍보하는데 막상 사보니 일반 자동차를 탈 때보다 번거로운 일이 많더라고요. 저 괜히 전기차 산 거 아닐까요? 전기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님, 사연 잘 보내셨어요. 여기가 괜히 고민 해결 맛집 꿀인디오가 아니라고요. 전기차를 사면 충전이 번거롭지 않을까 싶어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해결책! 변화된 친환경 자동차법! 무엇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지금부터 꿀디와 함께 알아볼까요? 충전시설을 찾아다니느라 불편하시다고요? 이제부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 주거지와 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했어요. 의무 설치 대상은 총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과 공용주차장, 그리고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인데요. 법 시행 이후에 신축시설은 총 주차 면수의 5%, 법 시행 이전에 기축시설은 2%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요. 공공시설은 1년, 공중이용시설은 2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년 이내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전기차 충전, 눈치게임보다 어려워요. 충전시설은 있지만 충전할 수 없을 때가 많으셨죠? 모든 공용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방해 행위에 단속 보완을 강화해요. 충전을 방해하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할 경우, 충전시간을 초과하거나 자동차 충전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위반 행위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요. 그런데 아직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위반 행위와 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드릴 준비 되셨나요? 잠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공간에 주차하셨다고요? 이곳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그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 내에서의 충전시설 방해 행위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돼요.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이 포함돼요. 잠깐의 편의보다 모두의 편의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배려 부탁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완충 후에는 비켜두세요. 급속 충전시설 2시간, 완속 충전시설 14시간 등 일정 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것도 모두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표시선,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에도 과태료 20만 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전라북도는 변경된 친환경 자동차법 제도 홍보와 함께 14개 시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중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섰어요. 불법 행위는 NO!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오늘의 충전으로 지구의 내일도 계속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마음 놓고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앞장설게요.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자동차 이용으로 환경보호 함께해요. 지금까지 전북정책꿀팁 라디오쇼 꿀인디오였습니다. 달콤한 하루 보내세요.